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녹지하천, 청계천. 2005년 복원된 후 청계천은 시민이 사랑하는 휴식처로 탈바꿈했다. 이전의 청계천은 비가 올 때면 저절로 배수로 기능을 했고 도심 생활하수를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기능을 했다. 하지만 개발과 도시화의 물결에 휩쓸려 범람이 잦고 오폐수가 쌓이는 일이 빈번했다. 그런데 청계천의 우염과 범람은 200여 년 전에도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조선시대 사대문 안의 거대한 생활하수였던 청계천. 그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청계천 준설 작업이 있었다. 2005년 완공된 청계천 복원 사업. 그 기간 동안 잠자고 있던 문화 유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 호안석축의 대량 발굴. 현재 청계천에는 호안석축 일부를 제자리에 복원해 놓은 상태다. 청계천에서 발굴된 호안석축은 542m에 이른다. 이것은 1773년 영조 때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승정원 일기 중 영조 때 기록들을 살펴보면 개천이란 단어가 눈에 띈다. 경복궁, 창덕궁을 중심으로 도성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 승정원 일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천은 지금의 청계천이다. 즉, 영조시대에도 청계천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영조 임금에게 청계천은 언제나 근심거리였다. 1900년대 청계천의 모습이다. 장마 때면 어김없이 범람하다가도 가뭄 때면 바닥을 드러내곤 했다. 그런데 영조 때는 이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한양 안의 벌채가 심해지면서 범람이 잦아졌고 하천 주변에서 움막을 치고 살던 백성들이 버린 오물로 오염에 시달렸다. 이러한 까닭에 영조는 청계천 복원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승정원 일기는 영조의 그러한 마음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생생히 전하고 있다. 당시 청계천 공사 장면을 담은 준천 시사 열무도 영조의 지시로 공사 현장을 그림으로 남겼던 것이다. 소들이 쟁기질을 하는 가운데 세 사람씩 가래로 개천 바닥에 모래와 흙을 퍼내고 있다. 공사에 동원된 백성은 약 21만 5천여 명, 시전 상인, 지방의 자원군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수문 위에서 공사를 내려다보는 영조의 자리가 보인다. 청계천 공사에 대한 영조의 열정은 대단했다. 임금은 또 가장 힘든 공사인 오간수문 공사를 6일 만에 끝내자 백성들의 힘이라 치하했다. 청계천 공사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국왕이 직접 현장에 나와 앞장서 독려함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실업 상태의 백성 6만 3천여 명과 일부 백성에게는 품삯도 지급됐다. 공사 기간 동안 소요된 비용은 3만 5천 냥, 쌀 2,300여 서, 지금으로 치면 약 8억 원가량이다. 실제로 영조의 청계천 공사에는 빈민 구제를 위한 구휼의 목적도 있었다. 두 차례의 전란 후 생계를 위해 도성으로 몰려든 유민들에 대한 구휼이었다. 즉, 청계천 공사는 오늘날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1760년 2월 18일에 시작한 공사는 57일 만에 종료됐다. 백성들에 의해 백성들을 위한 청계천이 다시 태어난 순간. 영조는 공사의 전말을 기록한 책을 편찬토록 했다. 후대에까지 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그 지혜를 전하고자 함이었다. 승정원 일기는 오늘날까지 영조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죽어가던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은 영조. 그 지극한 마음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일까? 오늘도 청계천은 시민들 곁에서 맑고 고요히 흐르고 있다.